안녕하세요. 큐행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ASUS 터프 게이밍 H3 헤드셋을 들고 왔습니다. 이전에 유선 버전을 다룬 적이 있는데 과연 연결 방식에 따른 차이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이 제품은 2.4GHz RF 신호를 활용하며 마이크를 탈부착하거나 밀어넣는 등 따로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음소거 버튼은 이어컵 하우징의 버튼으로 마련을 해뒀군요. 마이크 지향 패턴은 PC 헤드셋답게 단일 지향각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로 수음하는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무선 방식이라서 화이트 노이즈가 쭉 깔리는 편입니다만 이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일 지향각으로 설계했지만 주변 소리를 걸러내는 성능이 아주 좋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소리,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여과 없이 녹음되는 편인데요. 마이크 수음 성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무선 헤드셋치고는 녹음 품질이 꽤 좋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빈약한 건 다소 아쉽습니다만 또렷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가볍게 게임을 즐기거나 화상 채팅을 하는 용도로는 부족함이 없는 성능입니다. 끝.